귀여워 허석이요. 이게 첫 편지가 아니라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쉽지 않네요. 긴장됩니다. 항상 얘기를 많이 했고 마음을 많이 나눈 형이라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형이라는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짜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, 바르고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고, 그리고 정직하고 이 성실함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를 처음 알게 해준 게 형인 것 같아요. 동생으로서도 같은 팀 멤버로서도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, 형. 참 우리를 항상 많이 챙기고 여러 가지 신경 쓰기 위해서 항상 고생한다는 거, 안다는 거,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. 고맙습니다, 형. 같이 하는 동안 몸 좀 잘 챙기시고 마음 고생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고맙기만 하는 우리 형, 사랑합니다. 민망하죠. 오빠 해요. 미안합니다. 아니 미안합니다.